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펌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예지벌룬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슬슬슬슬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저희는 미키마우스 스틱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이제 펌프가 여러 가지 자료 띄워줬을 거예요. 오늘 이제 요거를 배우시고 나면 뭐 토끼든 여러 가지 동물이든 캐릭터든 다 여러분들께서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유용한 미키마우스 스틱 지금부터 같이 만들러 가시죠.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컵스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옛날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셨죠? 요거 다이소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 파티몰 같은 데 가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사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컵스틱 한 세트랑 이렇게 PVC 풍선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옛날에 혹시 용돈 풍선, 꽃풍선이라고 아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용돈 같은 것도 넣고 뭐 풍선도 넣고 여러 가지 했었던 풍선인데, 일반적인 풍선이 아니라 이렇게 PVC 재질로 되어 있는 풍선입니다. 요거 18인치 쓰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인치수 사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24인치밖에 여분 있는 게 없어서 요걸로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입구를 이렇게 여러 번 접었어요. 이게 왜냐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리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번 정도 접어놨는데, 요거는 뭐 자신 있다 하시면 그냥 안 접으셔도 상관없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잡고 요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손톱이 있거나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톱 없는 상태로 살로만 이렇게 네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요거 스트레칭 해주는 이유가 이게 짱구 머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줄이 가져 있는데 그 줄 기준으로 좌우로 이제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좀 귀찮다, 저처럼 그냥 뭔가 조금 대충대충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거에 대해서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뭔가 커버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냥 인플레이터나 이제 이 뎁스나 공기주입기 같은 걸로 계속 늘렸다가 뺐다를 반복해 주시면 그 짱구가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게 되면 그래도 짱구가 잘 안 나긴 합니다. 스트레칭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 이거 옛날에 꽃풍선 창업할 때 그것도 소자본 클래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쭉 늘리는 거 해가지고 이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람을 일단 넣을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앞뒤가 아예 밸런스 있게 이렇게, 이게 24인치까지 크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커져도 괜찮고 거의 한 60cm까지 커져요. 이게 네, 이게 60cm까지 커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크게 만들면 제가 힘드니까 네, 이 정도로 할 건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게 저는 안에다가 풍선을 채울 거예요. 네, 풍선을 채울 건데 요런 이제 더 얇은 막대기가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요 컵스틱 있죠? 어차피 준비하셨을 테니까 요걸로 안쪽에다가 채워주시면 됩니다. 미키마우스는 이제 검은색, 그리고 노란색 단추 포인트, 그리고 빨간색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채워줘 볼 거거든요. 이렇게 채워줬으면 네, 이렇게 풍선 안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공기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결국엔 주입구를 이렇게 막는 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매듭 묶어서 네, 쭉 당겨서 요거는 가위. 오? 오씨. 나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놔주시면 되는데 지금 앞 때문에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보여?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누를수록 볼록해진다. 이거 풍선 모양은 마지막에 바람 빼고 다시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채워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채워놨습니다. 원래 맘 같아서는 여기다 검은색도 조금 더 채워놓고 싶은데 검은색 5인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빨간색과 노란색, 그 단추 있죠? 단추 포인트와 바지 컬러를 넣었고, 이제 겉에다가 미키마우스 그 귀를 같이 만들어줄 겁니다. 그 전에 지금 풍선 모양 보시면 어때요? 약간 오팔 형태를 띄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조금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고 싶다 하시면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람을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뺀 상태에서 굉장히 예, 요것도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이 상태에서 어차피 풍선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PVC 풍선도 이렇게 위아래 주입구와 탑부분을 만질 수 있는 풍선을 한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입구를 좀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일정 그 특정 부위만 너무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제 풍선 자체가 터질 수도 있고 이제 그쪽 부분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최대한 하고 싶은 만큼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다시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어 보이면 안 되니까 딱 주름이 없을 정도만 딱 불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PVC 풍선을 매듭 묶는 게 조금 달라요. 네. 일단 PVC 자체가 한번 늘어나는 비닐 같은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고무처럼 늘어난다. 그러니까 장력 있진 않고 한번 늘어나면 조금 불품 없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네. 여러 번 이제 계속 감아준다고 하죠. 이렇게 돌돌돌돌 그 머리 꼬듯이 머리 베베베베 꼬듯이 감은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고리 보이시죠? 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이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매듭 통과시켜 주시고 천천히 매듭을 당기시면 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 한 번 더 묶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술풍선 그대로 공기 뺀 다음에 돌돌돌돌 돌려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메인 부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키마우스 귀와 얼굴 형태를 잡아야 되겠죠. 그대로 주먹 하나 빼고 일단 다 불어줍니다. 네, 부셨으면 일단 아랫목 자체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전구 두 개를 그대로 해주시고 꼬집어꼬기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방법은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꼬집어꼬기를 따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부터 끼워주는 겁니다. 네, 주입구 이제 매듭 자체를 잡고 여기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겨서 이렇게 목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선이 가 있죠. 이 선을 이 풍선으로 그대로 가려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요거를 접착제를 일일이 붙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당겨서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웬만하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귀 이제 어디 부분에 하는지 좋을지 한번 보신 다음에 저는 한 요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요 정도에 또 꼬집어꼬기 두 개 이렇게 했으면 또 귀 있을 법한 부분에 꼬집어꼬기 두 개 이렇게 쭉 당겨주신 다음에 네 살짝 부족하죠? 네 부족하니까 하나 정도를 더 이어줄게요. 자 그대로 이어져 볼게요. 쭉쭉 해서 살짝 타이트하게 당겨서 그 다음에 방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가 감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은 거 처리해서 완전히 라인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다음에요 그 다음에 12인치 풍선 5인치 풍선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비율에 따라서 미키마우스 귀 하면 귀가 굉장히 큰 생쥐거든요. 생쥐 맞지? 귀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꼬집어꼬기 한 곳에다가 당겨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렇게 귀가 하나씩 달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반대쪽도
이렇게 내용인데 너무 또 딸랑딸랑거리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뭔가 미키마우스 같지만 뭔가 나는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싶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뭔가 끝내고 싶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이웃공으로 한 번 더 감아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키마우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컵스틱 끼우는 방식 아시죠? 그냥 이 새 구멍에 번갈아 가면서 끼우시면 되는데 대신 이게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 터지지 않게 조심해 주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여기 남는 거 한 가닥이면 힘을 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가닥 정도 잡아서 당겨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컵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주입구를 통해서 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PVC 전용 컵스틱이 따로 있거든요. 조금 더 넓게 이제 거기다가 따로 고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짠! 자, 이렇게 해서 미키마우스 컵스틱이 완성되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화면에 비치는 건 좀 다르겠죠. 네,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다가 검은색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 사이드 쪽에다가 접착제를 붙이지 않으실 거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여기 사이사이 방울이 있는 곳에 뜨지 않습니다. 이것도 연습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 이것도 감이 금방 잡힐 거예요.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토끼, 뭐 각 동물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 컬러들 있죠? 그것만 바꿔주신다면 뭐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만드신 거 저희 스토리에 공유해 주시면 태그까지 해주신다면 저희가 같이 함께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